왕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알리티시에 취한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알리티시 유치원 시작해 보도록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 같이 몸도 튼튼 영도 튼튼해지는 알리티시 유치원 제조 시작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나요? 네.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요즘 아빠랑 같이 뉴스를 보는데 참 이상해요. 어떤 게 이상한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무서운 일들이 나와요. 어떤 일들인데? 어제는 어떤 사람을 죽여서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그 경찰 아저씨를 마구 때리고 다시 도망갔대요. 그리고 아직 붙잡히지 않아서 경찰들이 찾고 있대요. 만일 제가 그 아저씨 만나면 어떻게 하죠? 또 어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많이 다쳤대요. 아참!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세균이 나타났는데 그 세균에 감염되면 병에 걸려서 죽는데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약이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는 정말 괴로운 일이 너무 많구나. 맞아요. 요즘 아빠 뉴스 보면 아빠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쯧쯧 말세다 말세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나야 늘 조심해야 돼. 그렇구나. 성경에는 세상의 끝인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더욱 악한 일을 많이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좀 무서워요. 제가 어른이 되면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 봐요. 그런데 하나야, 걱정하지 마.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잖아?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그래.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분명 그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정말요? 그럼! 자, 우리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도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말씀이 쏙쏙,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우리 렘넌트 친구들 모두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네! 네. 말씀 듣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요! 네, 맞아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해요. 자, 기도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는 귀한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친구들, 말씀 듣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최고의 비밀 구호를 외쳐봐요. 준비됐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가 늘 듣고 외치고 배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런데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을 진짜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신경질나. 아니, 누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귀중한 물건들을 다 훔쳐간 거야?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저께 아들 병원에 다녀오느라 집을 비웠는데 글쎄, 집 안에 있는 모든 귀중품들이 다 없어졌지 뭐예요. 금반지며, 금목걸이며, 심지어 내 가방까지. 아니, 내가 어떻게 모은 것들인데. 아이고. 아유, 저런.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아주머니. 왜 우리 집에는 끊이지 않고 문제들이 생길까요? 우리 아들도 고칠 수 없는 이상한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정말 우리 집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아주머니 가정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죠. 네? 정말요? 그게 누구예요? 일명 행복 도둑이라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가장 싫어해서 집안마다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요? 당장 잡아서 감옥에 넣어요. 그런 놈들은 캄캄한 곳에 가둬서 밥도 주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 아주머니가 정말로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네! 세상에는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나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 모두 모두 괴롭기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이런 고통들이 계속해서 몰려오지만 우리 RUTC 유치원 친구들이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자, 왕관이 준비됐는데요. 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이죠? 네! 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예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예수님은 짜자자잔, 지구가 보이죠? 온 지구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다음 뭐가 나올까요? 궁금하죠? 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참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마귀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 그림.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당신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벌벌 떨며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화가 나고 괴로운 일이 있나요? 전 동생이 저를 괴롭힐 때 화가 나요. 전 친구들이 저를 놀릴 때 화가 나요. 그래요. 그럴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누가 있다 그랬죠? 사단! 그럼 그 사단을 꺾고 물리칠 방법은?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할렐루야! 맞았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머리를 깨뜨린 왕 대신 예수님 앞에 꼼짝도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죠.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괴로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 이름이면 떠나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RUTC 유치원 친구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알겠죠? 네! 우리 마지막 인사도 힘차게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이 시뮬캔데 지금은 싹 바뀌었네. 그래? 정말이네. 이라야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얘기는 안 해주고 왜 웃기만 하냐? 아니 사실 생각해보니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왜 화를 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일? 리라야 너 코가 왜 그래? 어제 모기 물렸는데 잘 때 많이 긁었나 봐. 많이 빨개졌네. 다 달려면 며칠 걸리겠다. 왜? 왜?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가리는 거야? 너 코가. 무슨 일이야? 효리나 얘 코 좀 봐. 코뿔소 같지? 진짜 코뿔소네? 리라는 코뿔소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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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정말 이럴 거야? 너네 정말 이럴 거야? 야, 너네들 그만해. 리라가 코뿔소면 넌 고릴라냐? 넌 고릴라처럼 생겼거든? 뭐라고? 넌 고릴라라고. 이게? 왜? 고릴라가 화났나 보지? 고릴라가 화났대. 야, 너 지금 웃음이 나냐? 웃음이 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계속 웃음이 나서. 야, 우리 가자. 그래. 야, 코뿔소 도망가냐? 코뿔소 안녕. 민수랑 효린이가 심했네. 리라야, 너 진짜 속상했겠다. 하나가 고릴라라고 잘 놀려줬어. 민수 정말 고릴라라니까? 아니야, 하나야. 나 괜찮아졌어. 아까 목사님 말씀 듣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는걸? 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맞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속상하게 만든다고 했잖아. 하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벌벌 떨며 도망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 불렀지. 목사님한테도 내가 속상한 거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뭐라고 하셨어? 이라야,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것처럼 친구와 나의 사이도 떨어뜨려 놓는단다. 마귀는 아마 네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봐 덜컥 겁이 나서 그런 걸 거야.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렴. 이러셨어. 그래서? 그래서 나 이렇게 전도수첩에 미수랑 효린이 이름 적고 기도했어. 우와, 리라 너 멋지다. 난 괜히 같이 놀렸네. 아니야, 그래도 나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하지만 이제는 같이 기도해줘. 그래, 리라야, 나도 같이 기도할게. 역시 내 친구들이야. 우리 모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으신댔어. 우와, 진짜? 응, 너희들 데려오라고 하셨어. 우와, 그럼 우리 전도생들 리라네 집으로 출발! 출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자석이에요. 자석은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어요. 그런데 자석은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지요. 바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붙는다는 성질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자석 놀이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활동 재료를 소개해 줄게요. 먼저 자석, 그리고 사람 얼굴, 십자가 모양, 양면 테이프가 필요해요. 먼저 파란색 극에 사람 모양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빨간색 극에는 십자가 모양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파란색 사람들끼리 한번 모아볼까요? 잘 붙지가 않아요. 이번엔 파란색 사람에 빨간색 십자가를 한번 붙여볼게요. 짜잔! 붙었지요? 사단은 늘 우리를 화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짜잔! 이렇게 딱 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하고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답니다.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도 자석 놀이를 하면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알리티시 유치원 즐거웠나요? 우리 리라는 오늘 유난히 즐거워 보이는데? 네, 정말 신나요. 민수랑 효린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요. 우와, 정말? 네, 엄마랑 슈퍼에 가는데 민수랑 효린이를 길에서 만났어요.
우와, 하나님의 시간표였네. 네, 엄마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수랑 효린이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와, 우리 리라가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구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우린 하나님 자녀야.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시니까. 맞아요. 민수랑 효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뚫린 거 미안하다고. 그래, 누구나 사단이 떠나가면 아름답게 변한단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니 정말 멋있어.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이 벌벌 떨며 도망간다는 사실을요. 자, 그럼 소중한 말씀을 마음속에 꼭꼭 담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승리하도록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안녕!